언 30여 년. 이제 분장 정도는 도사가 됐죠. 이럴 땐 세탁소 옷걸이로 만든 거울 받침대가 요긴합니다. 코도 이런 걸로 이렇게 찍어서 쓰잖아요, 이렇게. 근데 가운데만 이렇게 달아요. 가장자리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바르면 충분히 바를 수 있어요. 가장자리는 이렇게. 이거 원래 도시락 박스예요. 진짜 보온 도시락 이거 있잖아요. 예, 이게 터질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선물 상자인데 이제 버리려고 했던 걸 또 어머님이 또 잘 안 버리시고 놓아두셔가지고 아주 알뜰살뜰하죠. 모든 상인 씨 손에만 들어가면 유물이 될 때까지 안 나옵니다. 뭔지 아십니까? 그 구하기 어렵다는 2G폰인데 저는 97년도부터 이 같은 번호를 쓰고 있거든요. 저희 집이 부유하진 않았어요, 솔직히. 근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자식들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. 뭐 먹고 싶다 하는 건 다 사주셨고 갖고 싶다 하는 거는 웬만한 건 다 사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걸 알아요.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데 허투루 우리도 쓰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신동 아들내미 뒷바라지하느라 애쓴 세월을 눈치 빠른 아들이 모를 리가요. 그러니 1,000원 한 장 허투루 쓸 수가 없죠. 야, 꽃 봐라, 꽃 봐, 진짜. 어디가 꽃이고 누가 남상일까? 찾아봐, 어디께? 찾아봐. 아, 어디 계세요? 모르겠지? 나 여기 있지. 여기 있지. 가시죠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, 상일 씨. 꽃놀음은 그만. 기다리는 관객들께 가볼까요? 다음 상이십니다, 여러분.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향 전라도 관객의 구수한 환영 인사. 나 오래간만이요. 관객 같다고? 해.